제가 여분으로 가지고 있는 거를 오히려 메인으로 들고 가셔도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여러분들께 이렇게 꿀팁을 좀 드리려고 하거든요. 그래서 제가 이거랑 10만원대에 구입을 했고, 여기 들어있는 유심히 제가 알뜰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는데, 월 얼마를 낼것 같으세요? 제가 이거 아까 전에 3만원 낸다고 했거든요.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, 안녕하세요. 진블로그 채널입니다. 여러분들이 저를 봤을 때 항상 고가의 스마트폰 그리고 고가의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을 것이다. 그렇게 생각을 할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오해를 좀 풀어보고자 영상 촬영을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. 그래서 제가 메인으로 사용하는 폰은 아이폰 11 프로 제품이 맞기는 맞습니다. 뭐 고가 제품이긴 하죠. 그런데 요금제 보통 하면 SKT, 그 다음에 KT, 그 다음에 LG U 플러스. 아마 이 중에서 보통 일반적으로 많이 하실 것 같아요.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이거는 U 플러스 알뜰 요금제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. 거기에서 무제한 요금제를 사용하니까 제가 월한 3만원 한 중반 조금 안 나오나? 어쨌든 3만원대가 나오고 있습니다. 근데 실제로 막 LG U 플러스나 뭐 KT, SK 이런 데서는 그런 요금제가 한 7, 8만원 이 정도 형성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. 그래서 어찌되었든 그렇게 쓰고 있는데, 제가 여러분들께 리뷰를 하다 보면 이 아이폰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막 갤럭시 제품도 할 때가 있고, 아니면 안드로이드 폰이나 막 다른 여러 가지 스마트폰 기기들, 그런 것들을 리뷰해야 될 때가 좀 있어요. 그렇게 되면 여기 있는 아이폰 11 프로, 여기에는 유심을 떼가지고 테스트하기에는 제가 메인폰을 사용하는데 지장이 있잖아요. 제가 전업 유튜버도 아니고 말이죠. 그러다 보니까 막 유심을 하나 약간 여분으로 구입을 항상 해놔야 돼요.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안드로이드 폰도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고요. 저는 유튜브 촬영이나 아니면 블로그 이런 것 때문에 여분의 유심이나 스마트폰이 필요한데, 저처럼 이렇게 막 리뷰를 찍고 이러신 분들이 아니라고 한다면, 제가 여분으로 가지고 있는 거를 오히려 메인으로 들고 가셔도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여러분들께 이렇게 꿀팁을 좀 드리려고 하거든요. 일단은 제가 리뷰한 적은 없었는데, 샤오미 스마트폰을 한대 가지고는 있습니다. 번호가 두개 필요하다거나, 아니면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폰이랑 둘이 뭔가 테스트를 해야 될 때, 그때 사용하려고 하나 구입을 해놨는데, 제가 이 폰은 한 10만 원대에 구입을 했었어요. 그 다음에 나름 안드로이드 다 올라가 있고, 뭐안 되는 거 없는 것 같아요. 뭐 나름 여기 지문도 되고, 그 다음에 심도 표현할 수 있는 카메라도 이렇게 두 개가 달려 있습니다. 크기도 괜찮죠, 이 정도면. 그래서 제가 이거랑 10만 원대에 구입을 했고, 여기 들어있는 유심히 제가 알뜰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는데, 월 얼마를 낼것 같으세요? 제가 이거 아까 전에 3만 원 낸다고 했거든요.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한 7,000원대인가? 매달 그렇게 내고 있습니다. 7,000원대를 내고 있는데, 전화 통화를 한 달에 200분을 주고요. 그다음에 문자가 100건을 쓸 수가 있어요. 거기에다가 데이터가 한 1.5기가인가? 그렇게 사용을 할수 있다 보니까, 솔직히 이런 컨텐츠 만드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, 메인 유심으로 써도 크게 손색 없는 그런 요금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스마트폰 10만 원에 통신 요금이 매달 7,000원. 그러면 1년에 통신 요금이 한 7만 원 조금 넘어가나? 한 8만 원. 그죠? 그거면 이렇게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.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, 일단은 알뜰 요금제 같은 경우는 SK, KT, U+, 이렇게 다 알뜰 요금제를 가지고 있습니다. 뭐, 그러면 왜 이렇게 저렴하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, 보통 SK, KT, U+, 이쪽에는 막 멤버십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막 추가적으로 혜택을 주잖아요. 제가 이전에 U+를 사용했었는데, U+ 같은 경우는 막 매달 영화 티켓을 막한 장, 두 장, 뭐 이렇게 지급을 해줬었습니다. 그래서 그런 비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, 근데 알뜰 요금제로 넘어가게 되면, 그런 혜택이 없는 대신 요금제를 엄청 저렴하게 실제로 3사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그런 품질로 제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는 제가 U+ 알뜰 요금제, 여기는 KT 알뜰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는데, 뭐 통신사 어떤 걸로 가든지 크게 상관없는 것 같아요. 그냥 그때그때 프로모션 하고 있는 그런 알뜰 요금제를 선택해가지고 가입을 하면 크게 이득이다.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으니까, 만약에 3사 통신사만 사용을 해보고 알뜰 요금제 본 적이 없다 하시면 이 영상을 보시고 알뜰 요금제 한번 검색해보시면 꽤 매력적인 금액대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. 만약에 알뜰 요금제에서 최고치를 한다, 제가 뭐 이거 KT 쓰고 있으니까 KT 거를 한번 봐볼게요. KT 거를 보면 데이터 맘껏 유심이라고 해가지고 77,000원짜리가 있어요. 그런데 지금 프로모션 할인이 들어가가지고 그게 62,700원에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전화가 일단 기본적으로 무제한이고, 문자 뭐 당연히 무제한이죠. 거기에다가 데이터는 200기가를 제공을 해줍니다. 만약에 200기가를 다 썼다,
그러면 매일매일 10Mbps로 기본 속도를 제공해주는 거예요. 그래서 비싼 요금제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네, 그 혜택은 기본 3,4보다는 훨씬 더 괜찮다. 뭐 어찌되었든 엄청난 강점인 것 같아요. 그래서 통신사 요금이 이게 의외로 부담이 되잖아요. 그래서 부담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는 뭐 품질도 나름 괜찮고 요금제도 괜찮고 데이터 사용도 충분히 높은 편이고 네,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를 드려봤습니다. 제가 여기에서 막 이것저것 요금제를 다 설명하기보다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밑에 댓글 언제든지 남겨주세요. 제가 몇 개월이 지나도 뭐 이게 1년이 지났다 그래도 댓글들은 다 보면서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답변을 달아드리고 있으니까 네, 편하게 궁금한 점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저렴한 스마트폰과 저렴한 요금제 이에 관련된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.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역시 다음 영상에서도 좀 더 유용한 정보 그리고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